새벽 5시에요. 새벽 5시에 이런 시간에 출근을 하십니다.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늘 다니시는 길. 이곳에서 저 앞에 뭐 트레일러인가요? 뭐가 서 있고 오른쪽에 불이 번쩍번쩍하네요. 뭐 공사 중인가? 뭐 하는 거야? 뭐예요? 지금 보신 거 뭡니까? 저쪽에 트레일러가 후진하나? 트레일러 헤드가 여기 있네요. 트레일러가 후진하나? 그리고 여기 뭐요길 바깥에 길 밖에 뭐제 조심하라고 뭐 뺑글뺑글 해놓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저 맞은편에는 라이트 불빛이 있네요. 가고 있는데, 뜨아! H빔. 요 불은요, 길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, 요 H빔 끝에 달려 있는 거예요. H빔을 실은 저 차가 한 10m 정도 밖으로 나와 있는 H빔을! 우와!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? 뭐야, 이거? 헛! 이 카니발 같은데? 큰일 날 뻔했네. 와! 그대로 통과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? 이렇게. 이런 사고였습니다. 이런 사고였습니다. 이거 피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. 이분이 그러세요. 전 진짜 안 보였단 말이에요. 저 시커먼 게, 라이트는 밑을 붙이는데, 이만큼, 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? 한 1.5m 될까요? 예.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 보일까요? 맞은편에서 라이트 불빛도 있는데? 그리고 뺑글뺑글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죠? 근데 우리 보험사는, 이거 전방주 시스템만 불박사 하면 더클것 같은데요? 이렇게 얘기한대요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공중에 뭐가 있을 거 생각 못 했죠. 10m 정도 적재한 끝으로 나와 있었어요. 왕복 2차도로 사선으로 막고 있었습니다. 후진하는 건 봤죠. 근데 맞은편 차량 불빛 때문에 그 트레일러 끝에서 10m나 더 따로 나 있던 건 전혀 생각 못 했죠. 그래서 저 트레일러가 후진하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줘야 되겠다 생각했죠. 그리고 경광등이 번쩍하는 거 봤는데요. 그거는, 저게 빔에 매달리는 거 모르고 도로 밖에서 뭔가 조심하고 있는 줄 알았죠. 우리 보험사 제 잘못이 더클것 같대요. 그리고 상대는 자기 잘못 하나도 없대요. 왜 앞을 못 보고서 들이받았냐요. 저는 매일 출퇴근하는 길에 전 천천히 가고 있었거든요. 제가 빨리 갔으면 저 죽을 뻔했어요. 투표해 보겠습니다. 트레일러 운전자는 불박차 100%를 주장한대요. 불박차 100%다.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.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다. 트레일러 100% 잘못이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투표 시작. 네. 트레일러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90%. 불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는 의견이 10% 있습니다. 저게 보이겠습니까? 내 라이트 불빛 밑으로 비치고 있지, 위로 비치지 않잖아요. 그럼 맞은편 차가 불빛이 있으니까 저거 안 보이겠죠? 저는 작년에 이거 100대 0이고 싶은데요. 그런데 저쪽 트레일러가 후진하는 게 보이니까, 그때 좀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면서 블박차한테 20%, 많으면 30%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방송했어요.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판결 선고됐습니다. 불박차 보험사가 트레일러 보험사 상대로 소송했어요.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? 3월 18일 날 판결 선고했네요.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. 결과는 이 사고에 대해서 80대 20으로 나왔습니다. 80대 20. 어떻게 될까요? 항소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대 빵이다가 90%입니다. 항소해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불박차 보험사가, 아이고, 80대 20도 꿀이야! 그러면서 항소 안 하려고 할것 같죠? 저는 항소해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
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조자금 신청하세요. 그래서 얼마 청구했나요? 2,900만 원 청구했어요. 그래서 얼마 인정됐나요? 2,900만 원 청구해서 인정된 액수가 2,300만 원이에요. 그러면 얼마 차이인가요? 2,900만 원에서 2,300만 원, 600만 원이네요. 600만 원에 대해서 항소했다가 지면은 60만 원 물어줄 각오하면 됩니다. 저는 항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